당황스럽네요. 다이빙 롤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과장이 됐네요. 저기 저는 너무 티가 나요. 너무. 장애물이 곧 길이다. 파쿠르 장인 김지호입니다. 매트릭스에도 파쿠르 장면이 나왔나? 그 유명한 요 장면 있잖아요. 한 번도 파쿠르 장면 본 적이 없거든요, 매트릭스 보면서. 궁금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오, 진짜네. 방금 점프 나오고. 개봉을 언제 했죠, 매트릭스가? 1999년. 와, 그럼 거의 파쿠르 역사에서도 창시자들만 거의 운동하고 있을 정도 초창기거든요. 낙법도 방금 한 게 이제 디센트 롤이라고 해서 낙법을 하고 다리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착지하거든요. 마지막 착지하는 지점 잘못 잡으면 등으로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어서 거리를 잘 잡고 불러야 됩니다. That's impossible. 예, 뭔가 어색함이 있습니다. 지면에 많이 눌리는 느낌이 덜한 이것은 100%. That's impossible. 방금 무릎 부딪힌 것 같은데 바닥에. 무릎 괜찮은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데 멋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무릎 착지하는데 절대 쓰면 안 되죠. 근데 좀 발목 나가는 딱 케이스입니다. 돌시플렉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발목을 최대한 쭉 올려놓은 상태로 벽을 짚게 되면 완충할 수 있는 발목 가동 범위가 없이 발목으로 충격을 그대로 받게 돼요. 쉽게 말해서 염좌가 발생해요, 이게 발목 앞부분. 당황스럽네요. 다이빙 롤이라고 있는데 굉장히 과장이 됐네요, 저기서는. 네. 와이어로 이렇게 슈퍼맨처럼 찍고 그 다음에 연결 동작을 실제 낙법이랑 합쳐서 연출했네요. 식스 언더그라운드는 지금 파쿠르 세계에서도 가장 핫할 정도로 신흥 세대들이 출연하는 최신 움직임들, 스토러, 영국 친구들입니다. 실제 출연을 해서 파쿠르 액션을 수행해냈고 혁신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하, 지붕에서 지붕으로. 저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저런 기왓장 있잖아요.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지붕에 구멍을 낼 뻔한 적이 있었어요. 지붕에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이상 웬만해서 믿으면 안 돼요. 항상 가서 착지점과 도약지점을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접지력이랑 쿠션이 괜찮은 신발 외에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해요. 본격적으로 파쿠르가 시작되는군요. 오호. 오, 이 장면을 보면 POV라고 포인트 오브 뷰, 1인칭 시점을 잘 녹여냈다는 건데 입에다가 고프로를 물고 파쿠르 액션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죠. 실감이 나니까요. 오, 저것을 암점프라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손 놓치면 뒤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매달 때 잘 보면 팔을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펴놓은 상태로 매달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를 굽혀놓은 상태로 매달린 뒤에 상체의 힘, 팔 힘으로 완충하면서 이렇게 쭉 펴요. 처음부터 핀 상태로 매달리면 어깨 회전근개나 관절이 그래 뚝 빠지는 거죠. 해외 러시아 파쿠르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다른 여러 동유럽 친구들은 내일은 없다. 진짜 극한의 위험을, 스릴을 즐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별 그리고 또 개인마다 그 위험을 감수하는 감수성이 천차만별입니다. 13구역의 가장 유명한 하이라이트 장면이네요. 이건 수백 번도 더 넘게 본 것 같아요. 와, 데이비드 벨 액션이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파쿠르 기술과 스턴트맨들이 하는 액션들 있잖아요. 그 둘 다 아주 자연스럽게 버무렸죠. 와, 이건 언더바라는 기술입니다. 언더바. 도약한 반동을 이용해서 아주 얇은 그 상틀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데이비드 벨이 소방관 활동도 했었거든요. 잘 보면은 이 손발 협응성이 장난 아닙니다.
데이비드 벨 몸이 가장 잘 나오는 하이라이트죠. 저기에 정갈 문신이 있거든요. 저걸 아주 따라가고 싶어 했죠. 데이비드 벨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실제 파쿠라는 사람들이에요. 오리지널 트레이서라고 부릅니다. 야, 저것도 스냅샷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스피드 볼트입니다. 아, 이 장면이 13구역 영화를 빛내게 했던 시그니처 점프죠. 그리고 이 장면 이후로 전 세계 모든 파쿠르 수련자들이 다 저기에 가게 됐어요. 저 점프를 맨파워 갭이라고 하거든요. 왜 맨파워 갭이냐면 저 건물 1층에 맨파워라는 상점이 있어요. 길이가 어느 정도? 3개 층 규모 한 5.5m로 추정을 하고 앞에 거리는 약 한 3-4m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두렵지 않으면은 멘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거리보다 높이가 더 무섭습니다. 너무 높아서 다리가 분질러지지 않을까 이 걱정부터 앞서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파쿠르를 하면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치거나 무모한 도전이 되기 쉽고요. 두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거울이 되는 거죠. 심리적인 거울이요. 근데 다행인 게 건너편 착지할 곳이 모래사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맨 콘크리트였으면 아무도 못했을 거예요. 네. 네, 여기도 텀볼트 나오고 콩볼트 그리고 여기 텀볼트 또 다시 하고 랜딩. 네. 파쿠르만의 가장 독특한 랜딩 테크닉이 있어요. 반드시 앞꿈치로 삭제한다는 거죠. 앞꿈치 착지를 하게 되면은 충격이 훨씬 자연스럽게 분산이 잘 돼요. 지금 13구역에 나오는 이 장소들이 실제 프랑스 에브리라는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파쿠르 탄생지다 보니까 매년마다 에브리 무브라는 이벤트가 열려요. 창시자들도 모이고 같이 훈련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이런 장이 있습니다. 아, 007 카지노 로얄. 세바스티앙 푸칸이라고 해서 프리러닝의 창시자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불도저로 아예 뚫고 들어오네요. 저 공사장 H빔이 생각보다 되게 미끄럽거든요. 힘이 엄청 좋은 겁니다. 와, 저 이 장면이 그 카지노 로얄에 가장 의문이 드는 두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저거를 러닝 캣 립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그냥 안전장치만 해놓고 순수히 자기 몸으로만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착지하는 장면 보시면은 발이 빠지거든요. 그 충격량에 의해서 저거는 직접 자기가 몸을 쓰지 않는 이상 저런 착지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 세바스찬 푸칸의 임기응변이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장면 잠깐 멈춰볼까요? 크레인에서 크레인으로 저 갔던 게 와이어 썼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엄청 높거든요? 저 정도 높이면 100% 발목이 나갑니다. 저희가 매달리는 기술 할 때 높은 데서 낮은 방향으로는 절대 안 매달리거든요, 거의. 팔 빠질 확률도 높고 아래로 내려가는 충격이 더 커서 되게 위험해요. 예, 틱택, 슬라이딩. 어이구. 몸이 거의 강철입니다, 강철. 낙법이라는 게 원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충격이 흡수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충격량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가 앞으로 가는 전방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의 경우 딱 그 케이스예요. 낙법을 하고 나서도 탄성이 아직 남아가지고 쓰레기통까지 이렇게 튕겨서 내려가 버린 거죠. 아, 저 장면은 13구역의 카피캣이죠. 워낙 13구역이 유명하니까 거의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이나믹하게 액션을 보여줄까를 해서 그런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와이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맨손 맨몸으로 하라 그러면은 저는 안 할 겁니다. 이 실제로 여기 등장하는 배우분이 윌리엄 스펠이라고 9명의 창시자 중에 한 분이고요. 여러 회전 동작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팜 스핀 그리고 월 스핀도 이분이 처음에 개발을 했고
오, 방금 넘어간 걸 리버스 볼트라고 해서 뒤집어서 옆으로 넘어가는 기술인데 윌리엄스 벨이 가장 흔히 쓰는 동작 중에 하나죠. 미스터 빈도 파쿠르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장면을 제가 알기로 매트 없이 했을 거예요. 여러 번 뛰다가 뒤꿈치가 아마 바닥에 닿고 발목이 다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영화는 아까 제가 말한 아니 굳이 쓸데없이 왜 저렇게 넘어가의 예시를 보여주네요. 미스터 빈이.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면 될 걸 왜 굳이 돌아서 가고 애써 힘들게 가냐, 너네 진짜 실용적인 목적으로 파쿠르 훈련하는 거 맞냐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단지 파쿠르가 실용적인 것만을 위해 태어났다면 이렇게까지 전파되지 못했을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언어라는 게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실용성만을 위해 태어났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시를 쓰고 소설을 읽고 시 같은 걸 보면 전혀 이해도 안 되는 문장을 쓰잖아요.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언어의 목적에 의하면. 파쿠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어 보이는 것에 창조성과 예술성이 있죠. 항상 파쿠르 하는 액션은 도둑질로 나온다는 것. 80년대 프랑스 역사를 보면 막 방화, 살인, 길거리 파이팅 그런 시대에서 창시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야만 했어요. 그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이런 거친 콘크리트 환경에서 자기 스스로를 신체 한계에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파쿠르를 하는 히어로, 긍정적인 모습으로서의 파쿠르가 영화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이 소개됐으면 하고, 그래서 파쿠르가 단지 이제 도둑질 운동이 아니라 다양한 발전 방향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파쿠르 관련 추천 영화가 있다면? 점프 런던이요. 약 40분짜리 다큐인데 세바스찬 푸칸이 파쿠르를 하면서 공간을 새롭게 표현하거든요. 공간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지 영감을 줄 수 있다 생각해요. 단조롭게 느껴졌던 벤치, 길거리, 신호등, 일상에 지나가는 사람들, 차도 이런 것들이 점프 런던을 보게 되면 새로운 놀이터로 보이는 관점을 알게 될 겁니다.